자신 있다 이거야? 알았어. 자, 그는 피자를 만든다. 그래서 뭐부터 만들어봐요? 그는 만든다라는 표현을 쓰고, 그는 만든다라는 표현은 양념 칠까 말까? 안 친다. 그러면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는 만든다. He makes. 그렇지. 문장 완성. He makes pizza. 좋. He makes pizza. 누가다를 살펴봤더니 he가 makes 한다고 he가 하는 행동이니까 이 속에는 이 하다시 속엔 do가 들어가 있어 does가 들어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he makes pizza고요 다음 표현 그는 피자를 만들 수 있다 뭐부터 만들어봐요 그래서 그는 만들 수 있다가 누가다고 그러면 이번에 양념 칠까 말까 쳐줘, 치죠. 그래서 그는 또 문장 다만 전체 완성해 보자. 그는 피자를 만들 수 있다. 그렇죠. He can make pizza. He can make pizza. 아까 전에 그는 만든다를 만들어 봤는데, 그는 만든다는 뭐였어요? He 그렇죠. 이때는 make가 아니고 makes 해야 되죠. He makes. 근데 그는 만들 수 있다 할 때는 조심해야 될게 바로 뭐다? He can makes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죠. 양념을 쳤기 때문에 재료는 원재료가 와야 돼. 원재료. 원래 모습 그대로 와야 돼. S 붙어 있고 이러면 안 돼. 오케이. 다음 표현. 우리는 튼튼하다. 뭐부터 만들어봐요? 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튼튼하다라는 표현 바로 해볼까요? 우리는 튼튼하다. 그렇죠. be 동사가 필요하죠. strong이 하다시가 아니고 어떤 시니까. We are strong. 오케이. 그래서 누가? we가 어떻다? are strong 하다. 이게 누가? 얘가 뭐뭐 다로 구성되어 있네요. we are strong. 오케이. 다음 표현. 우리는 튼튼해질 수 있다. 양념 칠까 말까? 친다. 그러면 우리는 튼튼해질 수 있다라는 표현 어떻게 한다? Wow, 잘 알고 있네. We can be strong. We can be strong. 그렇죠. 여기에 be는 원래 아까 전에 뭐였던 게 be로 바뀐 거야. 그렇죠. 아까 전에 뭐였어? 아까 전에 are였지, 그치? 그렇죠. 우리는 튼튼하다가 we are strong이었지, 그치? 근데 We are strong에다가 양념 캔을 뿌리니까 얘를 또 원재료로 바뀌었지. 원래 모습대로. 그래서 R의 원래 모습이 뭐다? 그렇죠. M도 원래 B였고, is도 B였고, R도 B였는데, M, is, R에 양념을 뿌리니까 얘들이 뭐로 바뀌어? 전부 다 B로 바뀐다는 거야. We can, 조심해야 될게 We can strong 하면 절대 안 돼. 양념 뒤에는 무슨 뜻을 가진 말이 와야 된다? 뭐뭐 다라는 뜻의 하다시를 갖다 넣어야 되고 하다시가 아니라는 비동사 넣어서 하다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양념 치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오케이. 자, 그럼 다음 표현. 너는 빠르게 달린다. 뭐부터 만들어 봐요? 그렇죠. 너는 달린다. 그럼 너는 달린다라는 표현에 양념 칠까 말까? 뭐라고? 그렇죠. 그러면 바로 너는 빠르게 달린다. 다 만들어 볼까? 너는 빠르게 달린다. 그렇죠. You are run 한다. 어찌 fast 하게. You run fast. You run fast. 너 누가 다 하고 run의 뜻이 달리다니까 무슨 시예요? 이 속에 to가 들어가 있어요. does가 들어가 있어요. 두가 들어있는 거죠. 이제 잘 알겠죠. 선생님이 무슨 설명하는지. 오케이. 너는 빠르게 달리니? 오케이. 양념 칠까 말까? 그렇죠. 그러면 이 표현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볼까요? 너는 빠르게 달리니? 그렇죠. You run 속에 들어있던 do를 꺼내서 do you 한 거죠. Do you run fast? Are you run fast가 아니죠. Do you run fast? 빠르게 달리니?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물었으니까 만약에 빠르게 달리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Yes, I do 라고 대답하죠.
Do you run fast? Yes, I do. 만약에 빠르게 달리지 않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요? No, I don't.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Do you run fast? Yes, I do. No, I don't. 오케이, 다음 표현. 너는 빠르게 달리지 않는다. 양념 칠까 말까? 그렇죠.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넌 빠르게 달리지 않는다. 그렇죠. run 속에 있던 do랑 not이 합쳐져서 don't가 되죠. You don't run fast. You don't run fast. 오케이, 다음 표현. 너는 빠르게 달릴 수 있다. 양념 칠까 말까? 쳐야죠. 그래서 이 표현 바로 전부 다 해볼까요? You can run. 누가? You가. 뭐한다? Can run. 달리다라는 뭐뭐하다라는 뜻 앞에 양념을 can을 넣어서 뭐뭐 할수 있다가 됐네요. 다음 표현. 너는 빠르게 달릴 수 있니? Can 그렇죠. You can run을 묻는 느낌이 들게 하면 Can you run? you run fast? 그래서 Can you run fast? 이렇게 물어봤는데 만약에 빠르게 대답을 생각해 보는 거야. 만약에 달릴 수 있어 라고 대답한다면 뭐예요? Yes, I can이죠. 그래, 나는 빠르게 달릴 수 있다. 너 빠르게 달릴 수 있니? 그래, 난 빠르게 달릴 수 있어. Yes, I can. 또는 Yes, I can run fast. 그래, 나는 빠르게 달릴 수 있다. 만약에 빠르게 달릴 수 없다면 뭐라고 대답해요? I 그렇죠. No, I can't run fast겠죠. 계속해서 다음 표현. 이거 좀 보내야 되겠다. 오케이, 너는 빠르게 뛸 수가 없다는 뭐예요? 그렇죠. You can't run fast겠죠. You can't run fast. 오케이. 그래서 오늘도 열 문장. 아, 조금 더 할까? 더할 거야. 음식에. 알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 되도록 오세요, 학원에. 오케이. 다음 주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안녕.